보세요. 김학의를 수사하지도 않고 계속 네. 풀어줬지 않습니까? 누구나 보면 김학의라는 걸 아는데 네. 무슨 홍길동이야? 호부호영을 못하고 네. 김학의를 김학의라고 왜 못 부르냐고. 네. 자, 그런데 그런 검사들한테는 한마디 안 하고요. 네. 그런 검사들한테는 한마디 안 하고 지금 무슨 절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.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. 그래, 절차 잘못했으면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네. 뭘 그걸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. 맞습니다. 어쨌든 이거의 적정 절차 논리가 계속 뭐 싸우고 네. 있어가지고요. 은하송님께서 이거는 절차를 따지는 것 자체가 김학의를 풀어주겠다는 거네요. 출국 서너 시간 전에 서류 작성하고 보고하고 인가받고 그 시간 너무 그 시간 넘잖아요. 꼬투리 잡을 건수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 문제를 어떤 신문은 부각시키는지. 그러게요. 그렇죠. 아니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자고요. 뭐가 중요한데. 그 전에 김학의 다 풀어주고 그전에는 김학의 아니라고 하더니 맞아요. 이제 김학의 잡으려고 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. 네. 왜 이 수사가 이 언론이 왜 이걸 떠드는지 알잖아요. 네. 이 사건을 경찰에서 할 때 이 사건의 팀장님하고요. 이 사건을 총 책임자하고요. 그 다음에 약 5년간 승진이나 이런 거 안 되고 김학의 수사했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네. 계속 밀려났죠. 네, 밀려났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인사상 불리기냐, 뭐 이렇게 법적으로 불리기냐까지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당사자들은 되게 괴로워했었습니다. 아, 그렇죠? 네, 네.